말피우리오. 솔직히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 상대는 제이나. 왜 걱정했냐면 카드가 별로 안 좋아서.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엔 카드가 별로 안 좋다 생각했거든요. 생각보다 쓸만하네 카드도. 근데 바르고스 최대 단점이 콤보하는데 마나가 좀 많이 든다. 후반에나 바르고스 콤보를 쓸 수 있겠는데? 여긴 우리 숙지야. 오토체스는 솔직히 반복되면 질릴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하스스톤이 질리지 않는 이유는 계속 새 팩이 나오고 물갈이 되잖아요. 4개월마다 한 번씩은 올라오게 돼 있어. 근데 오토체스 4개월마다 한 번씩 영웅 새로 나오지 않잖아요. 이번엔 롤 영웅으로 했다고 이번에는 뭐 도타 영웅을 했다가 이번엔 히오스 영웅을 했다 그러지 않잖아. 그거를 100날 1000날 하기가 힘들어. 롤이 질리기 힘든 이유는 롤은 왜 비슷한데 질리지 않냐 라고 만약에 혹시 묻는다면, 롤이 안 질리는 이유는 롤은 한 캐릭터를 내가 재미를 아 이제 재밌게 즐겼다 라고 느끼는 게 평균적으로 되게 길어요. 한 달 이상이야. 근데 캐릭터가 120개가 넘죠. 근데 오토체스는 내가 어쌔신 재밌게 했다 라고 느끼는 게 다섯 판이 안 걸려. 이 덱 왜 이렇게 세냐? 토큰도로 이거 생각보다 쓸 수 있겠는데? 6만화 강화기? 눈보라? 되게 잘 안 어울린다. 방화강은 어그로 카드고 눈보라는 컨트롤 카드인데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좀 잘 안 어울린다. 공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건덱인가 결국. 뭔 덱이니? 어 본체 안 쳤다. 자긴 자야 되는데 언제 자지? 하스 재밌는데. 자고 일어나면 메타 많이 바뀌어 있을 텐데. 안 자고 싶다. 와우 잡고 방송이나 열심히 할까? 와우 딱 해설만 열심히 하고. 우린 하나가 되어야 한다. 결합하라. 달나라를 위해. 와우. 제발 접어달라고. 영능 안 누르고 수병했으면 상황이 좋아졌을까? 그건 필요 없는 거겠지? 와 이거 그냥 미쳤다 콤보. 이제 그냥 미쳤네. 와 미쳤네. 이거 약간 토큰두루 개사기일 때 생각나세요? 마녀섭전의 코볼트? 토큰두루 개사기였을 때 그런 느낌이 나는데? 토큰두루가 어그로덱이자 콤보덱이자 컨트롤덱이었던 그 시절? 진짜 와 개 심력겨운데 이거 너무. 어쩔 건데? 니가 어쩔 건데 그래서. 이걸로 킬각 낼 수 있었지만 재미를 본다. 짜릿해. 이거야. 우 짜릿해. 미쳤다 진짜. 이거 육성 넣을까? 이거 옛날에 육성 넣었었나? 옛날 토큰들에 육성 넣었었나요? 기억나시는 분. 와 개씹꿀잼이야.
버프 미리 발라놓자. 도토리는 빼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속삭이는 숲 생각해도 도토리는 좋아요. 로티 빼야겠다. 로티랑 풀롭의 수상망측한 수액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로티랑 수액 뺄까? 아니면 나무를 가꾸는 타우렌 하나를 뺄까? 저 마는 뭐해? 도발이 하나. 이덱 미쳤다. 와, 첫날에 발견해버렸어. 여러분, 발견해버렸습니다. 첫날에. 이 구간 사람 아니라고요? 님 10급이잖아요. 죄송한데. 네 놈이 쓸모가 있는지 보자. 어디서 5급 플레이어를 판단하고 있어? 이런 블리즈컨 올해 우승자님이신데. 오늘은 뭘 사냥해 볼까? 덱이 왜 이리 무겁냐고요? 포컨드로 원래 무거운 맛이 좀 있어야 돼. 근데 뭐 가볍게 쓰는 덱은 아니라서. 약간 시너지 어그로라서 이게. 치명, 어, 뭐야? 왜 다 정리할 수 있는데 다 정리 안 해? 뭐였지? 다 정리할 수 있는데 다 정리 안 하면서 작업반장도 죽어주네. 휘둘에 쫄았다고요? 그러네. 이 정도의 장문이 있다고? 되게 특이하다. 묘하다 묘해. 아, 토큰을 좀 더 추가하긴 해야겠다. 여교사랑 또 뭐 넣지? 근데 속숨 여교사를 어차피 내가 멀리 건에 잡히면 잡고 갈 건데. 근데 옛날 토큰들로도 딱 이 정도만 넣었는데도 돌아갔단 말이야. 여긴 우리 숲이야. 근데 오바에서 더 넣는 게 맞나? 옛날 덱들도 딱 이 정도였는데도 썼는데.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뭘 사냥해 볼까? 사코에 토큰 두 개 까드네요. 그거 331111. 그것도 사코네. 아, 급속 2코로 돌려주면 안 되나? 급속 2코로 돌려주면 토큰들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쓸 것 같은데. 아니다. 상대가 킹 받으면 내 드리아드 상대가 잡겠지. 5억 전체 뾰족까지 쓰면 당연히 가격 줄어들어 있죠. 근데 어차피 0코 88로 낼 건데 0코 10으로 내나 뭐 똑같지. 그래도 별로 좋은 플레이는 아닌 듯한 그런 느낌. 생각보다 되게 좋네. 스페이지 원군 토큰드루가 생각보다 성립하는 덱이라서 그런 건가? 토큰드루가 성립하는 덱이라서 그런지 좋게 느껴지긴. 그냥 휘둘을 무시하지. 머신께서는 좀 바쁘시다 보니. 뭐 이것도 휘둘에 세긴 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합시다. 내가 원하던 플레이는 이게 아니긴 한데. 제가 원래 원했던 플레이는
수병 버프를 바르는 거였는데, 아니 버프 수병을 하는 거였는데. 이런다만 15. 진짜 그립다. 2코 급속. 2코 급속 있으면 진짜 샌덱인 것 같은데. 2코 급속을 해야지만 4코 여교사, 4코 바르고스, 4코 속삭이는 숲이 빨리 나가는데.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돌자가 롤백 해준 역사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게 밸런스상으로 맞다고 생각돼도 롤백한 역사 단 한 번도 없어. 용거요. 아, 야생간 카드. 선심 쓰는 척. 이미 야생간 카드. 뭐 그것도 롤백이란 롤백. 오늘은 뭘 사냥해 볼까? 그러니까 궁극의 역병을 너프해서 써야 돼. 내가 이거 도대체 몇 번 말했는지 모르겠어. 제작자에 대한 레니어 방송 안 보나? 내가 도대체 이거 몇 번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궁극의 역병 너프 하나면 되는데 왜 카드를 다섯 장을 너프하냐고. 한 장을 야생 보내고. 자연아 야생. 뭐 정자 너프, 뭐 급속 너프. 왜 그런 짓을 하냐고. 하나 잡고, 하나 잡고. 자연을 위하여. 공격력병 너프하면 되는데. 아마 얘네 생각은 그 생각이었을 거예요. 궁극의 역병은 어차피 야생가니까 너프 안 해도 된다. 근데 이 병신들은 야생가서 너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야생가면 나머지 다른 거 너프한 게 후폭풍으로 밀려오잖아. 그럼 그만큼 사기 카드 줘야 되는데 뭐 줄 수 있어? 킹한 죽기 이런 거 하니까 게임 어색하다고. 이 재미를 느끼십시오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4개월밖에 안 남았어. 8월 확장팩은 또 굉장히 센 카드가 나올 수 있어. 지금 미리 느껴놓으십시오. 대지 모신께서는 부시다 보니 카평 영상 벌써 올라왔나 본데. 올라왔네. 님들 카평 벌써 올라오. 이러면 어떨까? 이 덱 좋긴 좋다. 좋긴 좋아. 그냥 평범하게만 손패 나오면 좋아. 적어도 6-7코 정도에만 시동할 수 있긴 하면 좋아. 아, 소멸을 당하셨다고요? 응, 소멸해봐. 옛날보다 내가 필드 까는 게 수단이 좀 많지. 이거 내 거다. 오, 이것도 내 거다. 제약은 친환경적이랍니다.
아, 대 겁나 재밌다. 말퓨리온. 그 상대는 가로시.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몇 번 막아야 되냐 이제? 일단 꿈길 수호 대 도토리지기로 DIY로 필드 만들 수 있고요. 여교사도 있고 속습도 있죠. 그리고 숲의 지원군, 숲의 지원군, 여교사, 속삭이는 숲 총 6번의 큰 필드가 깔리거든요. 6번의 큰 필드와 DIY 할 수 있죠. 도토리지기, 꿈길 수호 대 바르고스가 약간 좀 폭발적인 수병이나 폭발적인 뭐 숲의 지원군이나 고대의 축복 이런 거가 만들어줄 수 있고. 집적댁 만든 거냐고요? 제가 그냥 만들었죠. 토큰드로 다 너도 나도 비슷한 생각 할 것 같은데 숲의 지원군이 생각보다 좋다는 거는 생각하는 애들 별로 없을 것 같아. 너 이거 정리 못하면 그냥 게임 끝날 준비해라 그냥. 속공대기지만 출정의 길이 있어야 할 거다. 내 다음 끝난 게임. 시너지 어그로라서 1, 2코 빠른 카드를 넣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도토리지기는 속삭이는 숲 시너지도 있고 해가지고 도토리지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꿈길 소호대는 그냥 카드가 좋아서 들어가고. 귀엽게 하나 정리했네요. 커엽다. 커여워. 수고하셨고요. 안 되니까 본체치기. 고작 이 정도 필드에 난투 쓰면 어떻게 친구야. 난투 운은 좋았네. 칭찬해. 렌치강화에서 어쩔 건데 뭐 폭탄이 다음 턴에 나옵니다라는 뭐 텍스트라도 적혀 있나? 아이고 난투 두 장을 다 쓰셨어요. 예. 그러면서 열심히 어떻게든 폭탄 넣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쌍한 중생아 이런. 어그로 덱인데 15턴 이후에 끝난 어그로 덱. 비벼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난투 두 장이 끝났는데 이제 뭐가 있죠? 길리아스를 위하여. 진짜 커엽다. 폭탄 한 턴에 다 보면 죽겠다고요. 전사 쓸만한 것 같다고요. 어그로 덱인데 20턴에 끝난 어그로 덱. 그것도 강화 두 개랑 그린 스킨을 손패에 잡고 있는 스타트. 어이 깜짝이야.
오늘은 뭘 상영해 볼까? 상대 손태가 진짜 경악스럽게 잘 풀렸지만 안 돼. 박밀 넣었나? 창의적이게 덱짰네. 인정합니다. 끝났네. 녹아졌고. 폭탄 어디 갔냐고? 아니 폭탄이 빨리 터진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17장 중에 지금 4-5장 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진짜 이게 좋다 생각하지? 어그로덱인데 20턴 이후에 끝나는 어그로덱. 세계 최초 버티는 어그로덱이 있다?